무슨 일이시죠? 진정제를 가져오신 걸 보니 마티네의 부탁으로 오셨군요. 약속한 날도 아닌데 급히 전 얼마 전 아키움이 아드리아나의 은신처를 찾아낼 것. 사실 마티네가 만든 어쩌면 아드리아나가 지냈던 등대 안에. 미나파이에게 들은 소식은 예상밖이었다. 아드리아나는 자신의 은신처를 찾아낸 아키움을 피해 멀리 떠난 상태였다. 마력 폭주 진정제는 그 약효가 아무리 뛰어나도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한다. 아드리아나는 이곳을 떠나 마력을 완전히 잠재울 방법을 찾아 나섰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한 발 늦은 것. 저놈이 아드리아나를 빼돌렸나 봅니다. 너도 그 계집처럼 별 조각을 지녔구나. 빈손으로 돌아갈 일은 없겠군. 우리에게 획을 방해하다니. 죽여 없애주마! 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내일 밤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선명해. 잠결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숨겨 침입자를. 아키움이 왜 다시 나를 찾는 걸까? 아드리아나가 숨어 지낸 등대에는 아키움 군단이 그녀가 지닌 별 조각의 힘을 노리고 쳐들어온 상태였다. 그들을 물리친 후에야 그녀가 남기고 간 연구소와 일기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제니스 카터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녀는 내게 하루빨리 이곳을. 상자 속에서 편지로 보이는 양피지 한 장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아드리아나가 만난 제니스 카터라는 인물에 대해 쓰여 있었다. 별 조각의 힘을 바로 알아본 제니스는
쌍둥이 동생 마티네를 인질로 잡은 아키움의 하수인들은 별조각의 힘을 가진 주술사 아드리아나를 협박하여 그녀에게 비를 내리도록 강요했다. 의식이 진행되자 곧 찬둥과 함께 비가 쏟아졌다. 아키움의 하수인들은 의식에 사용될 재료들을 바꿔치기했고 그 결과 라슬라나는 저주의 비가 내리게 되었다. 비가 내린 지역의 생물들은 난폭한 괴수들로 변해 사람들을 공격했고 농지는 모두 황폐화되었다. 자신이 저지른 사태를 본 아드리아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키움의 하수인들이 필요 없어진 자매를 살해하려 하자 아드리아나에게 잠재된 별조각 마력이 복주했고 그들은 순식간에 몰살당했다. 그 후 아드리아나는 점점 끔찍하게 변해갔으며 저주의 비를 내린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과거 아드리아나는 마티네를 인질로 잡은 아키움의 협박과 속임수에 저주의 비를 내렸다. 아키움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자매를 제거하려 하자 아드리아나의 보랏빛 힘이 폭주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마력 폭주의 부작용을 겪으며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
보험가님! 오염도가 잘 측정됐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저는 저 바다 위 부목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마법 시약을 바닷물에... 아, 정말요?
오염체의 정체는 큰 돌개였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보신다면 저를 구하러 와주세요.
마날롬의 피! 그 피 때문에 배도 부서지고 보물도 다 사라졌어. 사랑하는 하니에게 드디어 해서 보물을 찾았어. 이제 저 좀 도와주실 분. 몸을 떠나기 전에 둘러보고 우리 상점은 없는 게 없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어쩌지? 제가 꼭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줘요. 혹시 모험가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혹시 회색 송곳니 이스케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끔찍한 보라색 힘을 가진 늑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스케일에게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영주님의 아들인 헨리님이 나타나서 저랑 다른 아이들을 구해주셨어요. 이스케일을 무찌르면서 그분도 돌아가셨죠. 저는 자주 캐슬러 수도원에 있는 헨리님의 무덤에 선물을 바치러 찾아가요. 지난번엔 제가 사냥한 토끼 가죽으로 장갑을 만들어드렸어요. 올해도 곧 헨리님의 추모일이라 특별한 선물을 들고 가고 싶은데... 사냥꾼 할아버지 집에 전시된 멋진 증표를 봤는데 헨리님을 기억하기 위해 열리는 늑대 사냥대회에 참가해서 얻으신 엄청 귀한 증표래요. 저도 꼭 그걸 얻어서 헨리님 무덤에 바치고 싶은데 너무 어려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대요. 정말요? 정말로 구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혹시... 아니에요. 사실은 증표가 두 개 있으면 좋겠어요. 두 개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고마워요, 모험가님. 대회는 캐슬러 마을 영주관에서 주최하니까 그곳에 가서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형제, 이쪽이라고! 잠깐 와보라고! 이봐, 형제! 뭘 그렇게 무겁게 들... 잘됐다, 부! 지난번보다 이럴 줄 알았다, 부!
아키움 찾자들 멜키가 창고를 찾는 모험가들에게 배운 걸 알려주게 전승을 시키면 기존 장비의 성장 레벨이 새로운 장비에 반영된다 부해. 새 장비를 처음부터 성장시키는 것보다 효율적이라 부해. 그러니까 전승할 때 쓸 장비란 이쯤이면 눈치챘냐 부해. 전승을 이용하면 장비를 나중에 그냥 버릴 일은 없고. 재료들까지 다 짊어지고 갈 거냐, 뭐? 뭐 이렇게 가방에 많이 넣었냐, 뭐? 우리가 제작하는 데까지 다 가져다 준다, 뭐? 부족하진 않냐 부? 넓히는 거 알려줄까 부? 재료들까지 다 짊어지고 갈 거냐 부? 마티네는 마력 폭주 진정제로 마력을 가라앉히긴 했지만 언제 어디서 아키움에게 별조각의 힘을 들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녀의 조언을 따라 아키움과의 싸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기를 성장시켰다. 관리인 멜키가 말을 걸어왔다. 그는 아키움과의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승을 통해 효율적으로 강해지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의 조언을 듣고 무기를 전승시켜 더 강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레빌루피우스, 이 사악한 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눈부시던 시절이 돌아오네. 너 정의로운 영웅들이여, 우리의 노래로 기억되리. 아, 기억되리. 자, 레벨 머리 부서진 거 뭐야? 몸이 깬 거라고. 잃어버린 소년의 마음. 다시 별의 이야기를 시작하네.
아니라면... 아, 압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위해... 대회 준비 멀리서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상황이 안 좋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려면 늑대들을 유인해야 하는데 매번 빠짐없이 참석하실 정도로 홉스 영준... 아니 가만! 대회에 참가하러 오신 거라면 모험 늑대 사냥 증표요? 하지만 그건 아라만덕 해안의 난파선에 있는 크래커를 잡아주십시오. 잡기 까다... 그리고 난파선 안에 남아있는 상자들도 한번 살펴... 참 말씀드린 대로 크래커는 꽤 까다로운 녀석이라 떠나시기 전에 고급 방어구 정도는... 영주 보좌관 데이브는 늑대 사냥 대회에 사용 중인 유인제가 잘 듣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새 유인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소일이를 위해 증표를 얻으려면 먼저 바람언덕 해안에서 새로 만들 유인제의 재료를 구해야 한다. 아, 유인제 재료를 어디서 얻는지 기억나지 않으신다고요? 네? 네, 제가 한이에요. 무슨... 이건 남편의 편지. 그리고 남편이 보적처럼 들고 다니던 책. 그랬군요. 그런데 라슬란의 큰... 이제 남편의 유품이 있으니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료는 충분히 챙겨오셨나? 투구, 장갑, 신발 다 제작해드립니다.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원래는 저희 같은 제작자들에게 재료를 가져오... 영주 보좌관 데이브의 소개로 캐슬러 마을의 방어구 제작자 레이첼을 찾아갔다. 레이첼은 재료를 선물해주며 필요한 방어구를 제작해보라고 했다. 튼튼한 방어구가 필요하세요? 완벽하게 맞는 방어구를 찾는다면 제작밖에 없죠. 언젠가는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방어구를 제작해보고 싶네요. 언젠가는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방어구를 제작해보고 싶네요. 망토도 잊지 말고 챙기세요. 내게 완벽하게 맞는 방어구를 찾는다면 제작밖에 없죠. 오! 꽤 괜찮은 방어구를 성장시킬수록 더 강력한 공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레이첼에게 받은 재료를 이용해 방어구를 성공적으로 제작했다. 앞으로도 재료를 구해서 제작자에게 맡기면 필요한 장비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방어구가 안 좋으면 회복 비용이 더 들어요. 재료 구하기가 힘들지만 더 좋은 방어구도 만들 수 있어요. 레이첼은 방어구를 성장시켜야 더 강력한 공격을 버텨낼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만날 적들에 대비하려면 꾸준히 좋은 방어구를 제작하고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좋은 건 만들기 힘들어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빼먹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빼먹지 말고 꼼꼼히 튼튼한 방어구가 필요하세요? 더 좋은 방어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생기신 방어구 정말 멋진데요. 지금보다 더 좋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각 방어구는 저마다 특성이 있으니 잘 보고 고르세요. 다음에 또 와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장신구는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재료는 충분해요? 그거 하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봤는데 좀 더 봐도 되죠? 그거 하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봤는데 좀 더 봐도 되죠? 재료는 충분해요? 제작 과정을 기억하고요. 맡겨만 주시면 친구. 친구, 안녕히 가시게.
바람 언덕 해안의 난파선에서는 종종 크레칼이라는 갑각류가 발견된다. 크레칼은 섬뜩한 외양만큼이나 사납고 냄새도 강렬하다. 과거 늑대 사냥 대회에서 한 사냥꾼은 남몰래 크레칼의 개살을 미끼로 써서 우승한 적이 있다고 한다. 바람언덕 해안에는 잘 다녀오셨어. 금방 가져오셨군요. 이 재료들을 잘... 아, 그... 대외협회장 검은 우름평원의 서쪽 야영지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계실 평원에도 순간 이동석이 있으니... 재료를 구해서 돌아가자 영주 보좌관은 대회를 차질 없이 계속할 수 있겠다며 크게 안도했다. 그는 검은 우름평원에 있는 영주의 동생 크리스에게 새 유인자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증표를 구하려면 사냥대회 협회장인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다. 저 모험가님, 모험가님의 활약을 보니 실력이 대단하신데 아니 길드를 모르 길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아... 길드에 대한 건 저 안쪽에 길드에 대한 건 저 혹시 길드에 어서 오십시오. 아, 길드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 길드에 기여하면 그만 사냥 길드 의뢰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길드에 가입. 강한 길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길드원분들은 잘 지내십니까?
아큐움의 마법진입니다. 이것은 순찰을 하다 발견했는데 이것과 같... 아무래도 모험가님, 저는 대장님께 보고... 요즘 부쩍 고양이가 많아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생선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 생선은커녕 쥐도 안 잡더라. 에이, 그게 말이 돼? 고양이가 생선이랑 쥐를 그냥 지나친다고? 아니라 쥐 변신 물약을 만들다니. 내일까지 머스크 씨에게 물약을 납품해야 하는데 오늘 밤도 잠은 다 잤군. 에이! 아니, 어디에 숨었는지 통 찾을 수가 없어. 누구니?
새끼가 따라붙었구나. 내가 보낼 수는 없다. 여쭈마! 제가 늦었군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놈들은 당장 경계를 강화해야겠네요.